오늘 배우 김소영 그리고 사람 김소영에 대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장소로 이제 모셨는데 평소에 그럼 술은 좀 즐기시는 편? 좋아하진 않아요. 근데 술자리를 안 떠나고 꼭 앉아있는 스타일이에요. 주량은 어느 정도? 알코올이 들어가면 그냥 좀 힘들어요, 사실. 그래서 술을 좀 안 하는 편이죠. 근데 이제 끝에 왜 남아있냐면 또 마지막에는 꼭 노래방을. 김소영 씨의 노래 실력 궁금하시죠? 다음 인터뷰는 노래방에서 만나요. 근데 제 작품을 본 적은 있어요? 아 그럼요. 아내 욕은 근데 저희 어머니가 또 챙겨보셔가지고 완전 어릴 때였어요. 네네네. 어머니가 제 또래는 아니신 것 같아요. 저희 어머니 65년생이시네요 어머니. 아 다행이다. 네네네. 아유 다행이다. 네. 내가 널 만들 수 있는 최근 드라마 1위와 아나조에서 허준호와 팽팽한 연기 대결을 펼치며 대체불가 신스틸러로 등극했는데요. 바로 내가 널 만들었어. 촬영을 마친 기분은 어떠신가요? 죽고 싶진 않았었어요, 그 드라마에서. 아쉬움이 너무 큰 캐릭터였는데 특별 출연이긴 했지만 잠을 좀 못 잤어요. 열일을 하고 오신 배우 김서영의 필모그래피를 담은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. 어머! 굳이 이 영상이 이 영상이 나갈 거잖아요. 그럼요. 귀신이네요, 귀신. 밉다고 안 보고 그러는 거 하지 말자. 2004년 드라마 파리의 연인에서 드러난 여신급 외모. 이혼해. 드라마 파리의 연인. 네네. 그때는 제 이름을 모르고 박신양 전처 지나간다. 네, 그럴 때 역할이 크지 않았어요. 근데 워낙에 드라마가 잘 되다 보니까 그렇게 작은 역조차도 같이 빛을 볼 때였죠. 2008년에 이 작품을 만나게 되죠. 민소희! 2008년 시네리 역할로 악녀의 레전드를 쓴 아내의 유혹, 원조 국민 밉상으로 등극하며 전성기를 맞이했는데요. 가만 두지 않을 거야. 두고 봐. 역할 때문에 네. 길거리에 이제 지나가지 아니요 그때는 오히려 10년 전인데도 그런 얘기 안 하셨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화면이랑 제가 실물이랑 좀 많이 다르대요.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이렇게 유한데 네. 왜 그렇게 나와요? 저렇게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. 차도녀 느낌이잖아요. 네. 근데 고향이 서울이 아니. 아니 차도뭐 고향이 지방이면 차도녀 못해요. 어? 그래도 뭔가 이제 뭔가 서울 여자 막 이런 느낌인데. 고향이 어디신? 강원도래요. 아, 강원도. 원래 남남북녀라고 이게 그쪽에 있는 여자들이 더 예쁘다고 했죠. 강원도 강릉 토박이로 어릴 적부터 차도 미 뿜뿜. 동네 미용실 원장님의 추천으로 미인대회까지 출전했는데요. 안녕하세요. 참가번호 60번 강릉 명수 김서영입니다. 지금 노중이님 만나뵐 수 없습니까? 이후 1994년 네요. 배우로 데뷔. 거예요? 갑자기 신인 시절 회장님 손녀 역할에서 아니야 잘했어 전화 받았어 우리 천월 리조트하고 지금은 회장님 역할로 등극했습니다. 그 당시만 해도 제가 키가 작은 키가 아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외형만 보고는 단역으로 출연해도 그런 역할들을 주셨어요. 있는 집 딸, 막 커리우먼.